식습관과 장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해 3주간 해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전문가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여러 가지 또 유행하는 디톡스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뭐든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봐야지 단기간에 내가 무슨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무리하기가 쉽거든요. 올바른 해독을 위해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한식 식단이 추천됐다. 우리 몸에 굉장히 작은 양으로 필요한 걸 우리가 미량 영양소라 그러는데 이런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게 바로 잡곡밥입니다. 그리고 해독 식단에 필수적인 것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다. 요즘에는 이제 식물 영양소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 식물들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어 물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속의 섬유질은 장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한 논문에 의하면 채식은 유익균을 다양하게 증식시키고 그 활동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착즙한 주스를 3주간 섭취하는 실험을 진행. 장내 미생물 균형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특히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몇 가지 채소와 과일을 매일 생으로 또는 주스 형태로 섭취하기로 했다. 주스 형태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그냥 드시기에는 배가 불러갖고 이거 다 못 먹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좋은 그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식물세포에서 유리되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흡수에 굉장히 좋고 흡수가 빨리 되고. 예. 이외에도 생선과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고지방, 고당분 음식과 가공식품, 그리고 술과 담배는 끊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할 것을 이번 해독 프로젝트의 수칙으로 정했다.